궁금서총! 거울 귀신. 산골의 한 여자가 서울의 저잣거리에 소위 청동경, 청동으로 제작한 거울을 뜻하고 동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청동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둥글기가 보름달 그림자 같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은 꼭 봐야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그 남편이 마침 상경하려 했는데 때는 적당하게 달이 보름달이었다. 여보! 마누라! 뭘 사다 줄까? 아휴, 사기는 뭘 사유. 돈이 어디 있다고. 조심이나 다녀오시고 서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아유, 돌리기는 뭘 돌려. 그런데 정말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그것이... 아...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것이 청... 뭐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이때 아내는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서, 아...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이 서울 저자에 있다니 꼭 사오셔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달처럼 생긴 거? 예, 알았어. 이리하여 남편은 서울에 도착했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니 이미 다른 반달이라. 저 반달처럼 생긴 것이 무엇일꼬? 자자!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사러 저자를 돌아다니며 반달과 닮은 것을 찾았으니 그것은 여자들이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이었다. 아이고! 우리 각시 머리 빗을 생각 못하다니? 아줌마! 그 반달처럼 생긴 빗 얼마유? 이건 달을 본떠 만든 장인의 작품이라 좀 비싼디. 마누라가 사오기를 정한 것이 머리빗이라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하늘의 달은 또 보름달이 되었다. 여보! 마누라! 서울 저잣거리에 달처럼 생긴 것은 이것뿐이라 비싼 값으로 사왔소. 엥? 아내는 남편이 사온 것이 자신이 구하던 것이 아니어서 달을 가리키며, 아니, 이 빛이 저 달과 같아요. 어? 서울 하늘의 달은 이것과 같은데 여기 하늘의 달은 다르네? 거참 희한하네. 그래서 남편은 보름달 무렵에 다시 서울에 도착해 밝은 달을 우러러본 즉 둥글고 가득함이 거울과 같은지라 곧 그 거울을 샀으나 얼굴을 비추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 있어. 저 둥근 달과 비슷한 거 한 봐보소. 어디 봅시다. 하여 아내가 비추어보니 그 남편 곁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거늘 그 남편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크게 놓아여 질투하기를, 아니, 서울 가서 눈 돌리지 말라 했더니 눈이 팽팽 돌아가시오? 아예 새 여자를 사왔네요. 아이고, 나도 못 살아.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뭔 새 여자를 사와? 여기 있잖아. 어디? 이리 줘봐. 내가 볼 테니. 하고 거울을 살펴보니 그 아내 곁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거늘 남편 역시 일찍이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로, 아니 뭐여, 이놈의 옆에 내가 서울 간 틈에 딴 놈을 들였네. 뭔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저 여자가 누군지 설명이나 해. 뭔 소리야. 저 논팽이 누구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아니 못 살면 어쩔 건데. 부부는 서로 화를 내며 으르렁거리며 싸우다 거울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서로 호소하게 이르렀다. 사또, 이 베라먹을 인간이 서울 가더니 새 여자를 버젓이 사왔지 뭡니까. 뭐야, 얘 이놈 나쁜 놈이네. 내 이놈. 아니요 사또, 이 베라먹을 옆에 내가 내 서울 간 틈을 타 새 서방을 버젓이 들였지 뭡니까. 뭐야, 야, 이런 인연? 나쁜 년이네. 내 년! 하! 그런데 새로 들인 그 년놈들은 어디에 있느냐? 남편은 들고 있던 거울을 사또에게 건네며,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그놈과 저년이 있어옵니다. 아니요, 저놈과 그 서울년이 있음쪼. 어디 보자. 마침내 사또가 그 거울을 열어보니 사또 또한 거울이란 것을 일찍이 보지 못해 자신의 그 면모를 알지 못했는데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자기와 똑같은 자가 있는지라. 이게 누구죠? 이 사또, 신관 사또가 도착한 것을 알고 급히 이방을 불러. 이방! 이방! 이방!
사또. 야 이방아, 나랑 교대야 신임 사또가 이미 왔으니 속히 이자들을 물리고 동원문을 잠그고 일을 마치거라. 신임 사또를 맞이하자. 예? 예? 아니 어디에? 에? 아니 어째 거울에 귀신 붙었나? 아무리 처음 본 문물이라도 그렇지? 이리하여 마침내 관청일을 마치더라. 야, 그 새로운 신임 사또님 오신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이방! 우리 재판은! 나 이거 억울하고 뭐고 빨리 가. 신임 사또님.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 멘토 단막 극장 고금소총편 거울 귀신. 사람이 연기하구나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최진병이었습니다. 안녕.